주원아, 너같이 머리로 공부한 세상 바르고 공정한 도련님은 말이야, 이동식 같은 또라이 새끼한테 걸리면 이런저런 각종 방식으로 이용당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.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? 난장도 치고 발악 좀 하다가 골까? 잡아먹혀버리는 거지. 그렇게. 마냥에 왜 돌아왔냐고? 돌아오면 안 됩니까? 그 한경이가 좋아하는 법과 원칙, 그딴 거 다 던져버릴 수 있습니까? 나 미친놈이에요. 완전 망가져버렸지. 한경이는 어떡할 겁니까? 망가질 겁니까? 그걸 왜 던집니까? 내가 왜 망가집니까? 이경사님 마음에 조금 더 들고 싶지 않습니다. 내 마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.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? 내가 뭘 못 끊어요? 왜 여기 혼자 있는 겁니까? 나 잡으려고. 한조원, 사건에서 손 떼. 한경이, 하지 마라. 한조원, 너만 입 다물면 되겠는데.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. 조작이라도 하시겠다. 왜 흔들고 싶어서 야단났네. 야단났어. 내가 움직여서 뭐가 나올지 이제 나도 궁금해지네.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아니고. 아니, 강진목한테 가죠. 가서 반쯤 죽여서라도 들읍시다. 내가 도울게요. 그렇게 날 잡고 싶은가?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아. 다 잡고, 우리 의원이 잡고 나면 직접 내 손에 수갑 채워요. 피해자들 찾으면 내 손으로 당신 꼭 체포할 겁니다. 당신은 안 해. 자수 같은 거 절대 안 해. 자수? 내가 왜? 내가 괜찮냐고 묻는 겁니까? 내가 괜찮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한데? 해지라고. 한천씨, 내 걱정하는 겁니까? 이동식 형, 미쳤어요 내가. 한경이 걱정을 왜 해? 농담하지 마십시오. 이제 자백이 아니라 농담으로 들립니까, 한종경이? 지금 자백하는 겁니까? 뭐 이동식 전화만 받는 건가? 둘이 사겨? 왜 저래? 둘이 친해? 아이씨고. 아, 뭘 또 아는 척입니까 갑자기? 아, 미안해요. 괜찮습니까? 괜찮습니까? 혼자? 그러면 약속합니다. 꼭 연락드리겠습니다. 부산에 잘 오셨습니다, 이경사님. 아, 인사 참 빨리 하죠.